가자. 오늘이 10월 25일 금요일 산물. 아, 오늘 오차랑 바다 용사호 왔는데 10월 25일 금요일 산물 오천 바다 용사를 타고 이제 첫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옆에 뒤에 맞네. 뒤에 겁나 맞네. 오늘은 오슬로 이게 오슬로 로드에다가 그리고 코바 3 6점대에다가 10호 뽕돌에 이렇게 큰 베이트 트리거 방식으로 봅시다. 쭈깨미 같은데 굉장히 무거워. 와우, 뭐야? 쭈깨미가 뭐냐? 엄청 커. 밑걸린 줄 알았어요. 꽉 잡고 있어가지고 밑걸린 줄 알았어. 순간. 어떻게 되기요? 사람을 낚았어. 이렇게 아침에 잘 나온 상황은 아니야. 시스타호. 프렌드? 프렌즈인가? 맞네요. 여기 아카디아 루디호 다 있네. 여기 내가 핫포인트를 찾았구만. 빨리 까지 말라고. 오늘 하루 사이즈가 킹 사이즈 시즌이라서 난리도 아니에요. 랜딩과 싸움이네. 오늘은 그냥 스테이 주고 그냥 바닥 주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낫다야. 여기 에어컨 때문에. 이야, 컵! 와, 씨! 살벌한데! 진짜 크네! 야, 통 사이즈인데? 사이즈들이 뭉꾸미 파티. 오늘 진짜 많이 잡겠다. 딱 보니까 작은 사이즈 조금. 저쪽 아르카디안 초보자분들이 많이 타셨네. 우후. 바람 때 밸브를 조금만 들어주세요.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진짜 쭈꾸미 갑오징어 잡긴 최적의 날씨다 오늘 진짜. 낙진해? 낙지 파티요 여기. 다른 컬러는 잘 반응을 안 하네. 오목도 엄청 주네. 많이 주시네. 1인당 하나야. 두 개 먹으면 모자라. 그거라 잘로. 한 개 먹어도 돼? 반대해 주셨는데. 이거 먹으면 3개 먹었더니 모자랐는데 갑시다. 가건 아닌 것 같은데? 쭈지 뭐. 내 고추장, 검추장 됐네, 검추장 됐어. 이건 너무 크잖아. 이야 씨 더 크다 씨. 이거 더 크잖아 씨. 이야 씨. 어. 쌍거리다야. 뭐야? 야, 개도 있어. 야. 개도 있어. 개도 잡아먹으려고 했나 봐. 죽은 놈이야 뭐야? 아니 죽은 놈이요? 죽은 놈이야?
잡아먹다가 얘까지. 야, 서비스까지 나왔어. 서비스까지야. 유후. 아니 됐어 됐어. 다음에 찍어. 다음에 찍어. 바쁘다 야 여기. 저 쌍갑이다 임마. 어? 이게 임마 이게 쌍갑이다 임마. 아이씨. 어, 주여. 할렐루야다. 야, 안 떨어져. 갈무. 안 떨어져, 이거는. 맛있게 드십시오. 그랬는데 내가 딱 봤을 때는 딱 좋을 애기가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어우 너무 빨리 돌리신 거 아니에요? 기차인데 기차. 애기 괜찮죠? 어우 난리 났어 지금. 기차야 기차 지금. 오늘 운전 못 하시겠는데 오늘. 어이구. 그래 저렇게 붙어줘야지 할 맛이 난다고. 어디서 오셨는데요? 저 안성에서. 안성이요? 안산? 안성. 안성에서요? 어. 필터 파운드. 네? 커피 안성. 아, 아싸. 그래요? 야, 이 새끼. 붙어 있었어. 잘 나온다.
지금 쭈꾸미 크니까는 그냥 잘게 썰어서 볶아 먹으면 제일 맛있을 것 같아. 너무 크니까. 와우! 엄청 커! 여기 초리대 보이시죠? 여기 요렇게만 쓰면 돼요. 이렇게 툭툭 기다리고 툭툭 여기 그 낚싯대 흰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만 쓰면 돼요. 무게가 애매할 때 낚싯대 팁을 보면은 그러니까 손감도랑 초리대감도 두 개를 다 쓸 줄 알아야지 빨리 늘어요. 그 다음에 그 경험, 바닥 찍었을 때 아무 느낌 없었을 때 싹 들다가 아주 미세하게 콩콩 거리다가 갑자기 콩이 없어져. 그 콩이 없어져. 그럼 그거 무조건 까야 돼. 매달려 있다는 거거든요. 매달려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은 이 저항 때문에 뽕돌 들었다 다시 또 놀 때 아무 느낌이 안 나요. 많아요. 초리대로 계속 저처럼 액션 주는 사람이 있고 선장님, 위에 선장님처럼 바닥 탁 찍고 딱 가만히 있다가 툭툭, 그러니까 액션을 툭툭 주면서 그거 그 툭툭 할 때 그 순간의 무게감을 보는 거예요. 자, 오늘은 2단체비. 근데 날씨가 바람 많이 불어가지고 똥망이야, 똥망. 진짜 오전까지 바람 안 불었을 때는 진짜 괜찮았는데. 어렵게 한 마리 잡는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고추장 컬러 왜 했냐면 참 그러네. 고추장 소박색, 레드, 핑크색 다 붉은 계통이야. 진짜 반응하는 색깔이 별로 많이 없네. 레이저 컬러도 잘 안 붙여버렸고 30m 권에서 쭈꾸미를? 와, 부지런히 가봐야 돼. 바람이 지금 불 때는 좋은데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낚시하기가 쉽지 않네. 갑오징어의 어떤 툭툭 치는 건데 첫 번째는 제대로 깔려고 안 가고 너무 늦게 가고 야징어 잠깐 잘못 보네. 지금 계속 어휴, 갑인 것 같은데. 부스터를 썼어, 너. 와, 역시. 부스터를 쓴 갑이가 이렇게 짜자잔. 요로롱. 와, 이게 안 걸려. 봤죠, 여러분? 잡아내는 거, 도망가는 거, 잡아내는 거. 야, 이 색깔.
나온다, 잘 나온다, 이거. 갑오징어를 너희는 몰라. 뭐니 너는. 미안하다. 낚시하면 언제나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가져가라. 이 가져가라고? 이 무거운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